마른 북어채 100g을 준비해 주세요. 북어채가 너무 커서 잘게 잘라줄게요. 그냥 자르면 힘들어요. 물에 한 번만 살짝 담갔다가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잘게 자를수록 북어가 더 진하게 우러나고 나중에 건더기도 먹기 좋아요. 손질한 북어채가 완성되었어요. 냄비에 참기름 한 큰술을 두르고 북어채를 다 쏟아 부어주세요. 수분이 보슬보슬 날아갈 때까지 약 1분 정도 볶아줍니다. 참기름에 볶아주면 북어의 비린향이 날아가요. 물 1리터를 부어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센 불에서 3분을 팔팔 끓이다가 중약불로 낮춰 15분을 더 끓여주세요. 곰국을 끓이는 것처럼 푹 고아줄수록 뽀얀 국물이 더 우러나와요. 끓이는 사이에 들어갈 야채를 손질할게요. 무 300g을 준비해주세요. 2에서 3mm 정도의 두께로 나박썰기 해주세요. 양파 2분의 1개를 꼭지를 뗀 다음 채 썰어 준비해주세요. 감자 2분의 1개를 3mm 정도의 두께로 나박썰기 해주세요. 대파 한 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 재료를 손질하는 사이에 15분이 다 지났네요. 나박썰기한 무를 다 집어 넣어주세요. 물 1.5리터를 더 추가합니다. 물 집어넣은 직후부터 해서 센 불로 10분을 더 끓여주세요. 준비한 양파와 감자를 모두 집어넣어주세요. 재료를 집어넣은 직후부터 해서 센 불로 10분을 더 끓여주세요. 잘라놓은 대파를 집어넣고 계란 두 개를 풀어서 집어넣어요. 숟가락으로 잘 휘저어주세요. 센 불에서 3분을 더 끓여주세요. 이제 약불로 낮춰줍니다. 5분 정도 더 끓여줄게요. 이때 간을 맞춰주세요. 소금간으로 해야 뽀얀 국물이 살아있어요. 저는 소금 2분의 1큰술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간을 박으며 소금을 조금씩 두 번 더 추가하여 총 소금 3분의 2큰술을 집어넣었네요. 저는 소고기 다시다 4분의 1큰술을 넣어주었어요. 다시다가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각자 간을 보시고 취향껏 소금을 더 가감하여 주세요.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한 입을 떠먹으니 완전 시원하고 구수하고 맛있어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에 깍두기 하나 올리고 시원한 북어국을 먹으니 술도 안 먹었는데 꼭 해장하는 느낌이 드네요. 곰국처럼 뽀얗게 우려내니 북어의 맛이 굉장히 진하고 구수해요.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자칫하면 너무 냉할 수가 있어요. 따뜻한 북어국 하나로 자칫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도 가득 채워보세요. 구수하고 담백해서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술 먹은 다음날 해장국으로도 완전 딱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댓글창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